정총장을 수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 거 아이가? 야, 이 반란부르는 새끼야. 니네가 꼼짝하게 있어?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. 장대환이가 전차로 우릴 날려버리겠다는데 어쩌지? 미친놈. 네가 있는 일공수가 출동을 해서 육방과 국방부를 장악해야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어. 알겠습니다. 시간이 없다. 정병주와 장태환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. 2월 12일 마침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의 힘이 된 것이다.